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 세계 축제가 되어야 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악몽,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필이면 오늘 사상 처음으로 폭염 비상 2단계가 발동될 정도로 더웠습니다. 158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북 새만금에 모였는데 이 더위에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만 천여 명에 달해 이 잼버리 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8월 한여름에 유치해놓고 이 사실상 더위의 무방비 대책에 전 세계 원성이 자자합니다. 국격이 올라가긴커녕 망신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행사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이 꽉 찰 정도라고요. 네, 이 넓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의 수많은 텐트 사이에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바로 참가자들이 아플 때 가는 병원입니다. 40도를 육박하는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잼버리 병원을 찾은 환자는 99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발목을 다치거나 햇볕에 탄 환자도 포함한 수치인데 오늘 환자들까지 합치면 1,000명을 훨씬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119 구급차가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르면서 병원 앞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의료진도 구급대원도 스카우트 대원들도 폭염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아시죠? 어떤 일이죠? 어제 어때? 안 준비가 되죠? 또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했던 상황보다 한 30% 오버했죠. 자, 그러다 보니 못 견디고 떠나는 청소년들도 있다면서요. 네, 오늘 또 이곳 기온은 39도를 웃돌았는데요. 폭염 탓에 수상 활동을 제외한 역내 야외 프로그램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대신 전북 14개 시군과 연계한 영예 프로그램을 늘린 건데요. 하지만 더위에 지친 일부 참가자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참가자는 이미 많은 대원들이 야영장을 빠져나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실 운영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 대책에 나섰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현장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에는 공병대 지원과 군의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잼버리 현장에 그늘막과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증설하고 병상수도 늘리라는 건데요. 하지만 우려와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0일이나 남은 잼버리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즉시 야외 활동을 실내로 전면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땡볕 더위에 텐트 치고 야영하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식수도 부족하고 얼음을 사려고 해도 바가지 가격이고요. 계란은 곰팡이가 피고 텐트엔 물도 잘 안 빠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던 개영식 현장. 곳곳에서 온열 환자들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뭐 난리 났죠. 그냥 어제도 오프닝 세레모니 때도 지금 실려간 사람들도 많고. 급기야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45분 인접 지역에서까지 구조 인력을 동원하는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9분 뒤인 10시 54분 주최 측에 행사 중단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행사가 중단된 건 30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태권도 공연과 댄스 가수 공연, 드론쇼까지 마친 뒤입니다. 논란이 되자 중단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온열 질환자 발생 원인으로 개영식에서 진행한 K-POP 행사를 지목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그 K-POP을 하면서 조금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대통령 방문으로 강화된 검문 검색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문한다 해가지고 내가 밥도 못 먹고 물이랑 다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 측은 물과 도시락 반입을 금지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며 텀블러를 들고 가는 것도 허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아침 식사로 나온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야영장 내 마트의 바가지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이부 김단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쩌다가요? 네. 생존 게임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지금 잼버리 대회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저희 취재팀이 주최 측이 만든 공식 계정을 모두 들어가 봤는데요. 당장 딸을 데려오기 위해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는 외국인 부모. 이 대회장을 지옥,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열사병이 생겨 링거를 막기 위해 찾았다는 대회장 진료소는 마치 분쟁 지역에 설치된 진료소 같았다는 글도 눈에 띄는데요. 좁은 진료소에 탈진으로 쓰러진 참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누울 병상도 없어 복도 의자에서 링거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그럴만도 한 게요. 개영식이 열리던 한창이던 어젯밤 9시 무렵 이곳은 28도가 육박했는데요. 이 한자리에 수만 명이 모여서 실제 참가자가 느꼈을 더위는 이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잼버리는 어제까지 야영지에서 992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200명 이상이 온열 환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So many people and we have to walk a lot in this heat. So yeah, we are having a hard time with that. But I have never experienced something like this so far. 아니 근데 지금 이제 8월 초잖아요. 네. 1년 중에 가장 덥고 습한 때인데 꼭 이때 네. 했어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 잼버리를 개최한 국가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25개 국가 중에 22개국이 모두 7, 8월에 열렸습니다. 이 다른 국가들도 대체로 여름에 개최했고요. 무엇보다 이 160개국 회원국의 청소년이 대거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인 이맘때가 적기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이때 꼭 해야 했다면 고온 다습한 환경을 이겨낼 시설을 갖춰뒀냐? 이것을 따져봐야 할 문제일 텐데요. 야영장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는데 이 서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더해져 한마디로 한증맛처럼 그 안이 텁텁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이런 간척지에 지은 건 아닙니다. 8년 전인 2015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한 일본도 간척지에 열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땅을 주변보다 높게 올려 배수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지독한 폭염과 강한 폭우가 겹치면서 잼버리 현장 군데군데가 물 웅덩이가 생겨났고요. 이것을 메꾸지 않아서 모기 등 벌레떼가 창궐했습니다. 이 모기떼가 득실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참가자의 하소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벌레 때문에 진료소를 찾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요, 행사 전에 사실 이 무더위 대책 잘 세웠다고 홍보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조직위도 이 열기를 낮추기 위해서요. 살수차를 동원해서 야영장 곳곳에 물을 뿌렸는데요. 이 원체 습한 날씨 탓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탈진을 막아줄 물과 얼음 공급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살인적인 날씨 온열 환자가 속출하면서 이 외국도 우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도 현장에 파견된 주한 영국 대사관 직원들을 동원해 자국 대원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요 외신도 잼버리 행사장의 폭염 소식을 앞다퉈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수백 명이 병에 걸렸다고 보도하며 그늘을 찾아도 바람이 거의 없다. 행사 안의 폭염 관리 대책에 이 부실함을 꼬집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광활하고 나무 없는 지역에서 개최하는데 우려가 있었다. 의료진을 추가하면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데요. 정부 도의원이 이런 말을 해 또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여명선 정부 도 의원은 일부 도의원과 언론이 폭염을 걱정하는데 충분히 감내할 만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라 고생을 사서 하는 고난 극복 체험이라고 적었습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 스카우트 정신만 강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 뭐 수를 써야죠. 네. 네, 아직도 많은데요. 어떻게 한답니까, 정부는? 네, 이제 뒤늦게 대책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즉각적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일 텐데요. 매일 브리핑을 하며 정확한 현재 상황과 조치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잼버리 행사장 내 폭염 저감 시설 추가 설치와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 30억 원을 교부하며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전 벌어진 일입니다. 신림동 묵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경기도 성남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상자는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선우 기자, 현장 상황 빨리 전해 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6시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한 남자가 흉기를 휘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명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들의 정확한 상태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파악된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 용의자는 승용차로 쇼핑몰로 돌진한 뒤 안으로 진입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경찰은 조금 전 현장 인근에서 피의자 한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광화문 도심은 더 덥다는데요. 이 빌딩과 아스팔트 열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남산공원에 이현용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요즘 밤에도 덥습니다. 지금 몇 도쯤 됩니까? 네, 저녁 7시가 넘었지만 아직도 3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 속에 오늘도 열대야는 계속됩니다. 양산을 써봐도 더위는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 광진구가 36도, 대구는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양산 쓰거나 더운 옷으로 좀 가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더 더워지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녹는 것 같은 더위. 폭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 도심의 기온을 재봤습니다. 밤 9시지만 빌딩이며 거리까지 온통 붉은색으로 30도입니다. 태양이 뜨거운 한낮엔 40도를 육박했습니다. 도심 속은 더 심각합니다. 빌딩으로 둘러싼 종로의 빌딩 숲은 39도. 밤에도 가보니 큰 차이 없습니다. 열기를 고스란히 흡수한 아스팔트와 빌딩에서 엄청난 열이 뿜어나오는 열섬 현상의 결과입니다. 매일 밤 잠을 청하기도 힘듭니다. 집에 있으면 덥죠. 후덥지근하죠. 밤인데도 이제 해가 없는데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한반도 주변 조건상 오는 13일까지는 35도 안팎의 폭염과 한밤의 열대야는 계속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대로 사상 첫 폭염 비상 2단계입니다. 전국이 3일 동안 35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겁니다. 이 전국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 곳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밤에도 30도가 넘는 이 초열대야라는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강경무 기자, 자, 바닷가는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강릉 경포 해변입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지만 더위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해변의 온도는 35도인데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그나마 바닷바람이 불면서 조금은 나은 편인데요. 시민과 피서객은 해변에 앉아 공연을 보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백사장이 너무 뜨거워서요. 소나무 그늘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닷가 근처니까 여기도 많이 덥더라고요. 시원했으면 더 놀다가 갈 생각은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릉의 밤 최저기온은 30.5도를 기록했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가 나타난 건데요. 강릉의 경우 최근 2주일 중 11일 동안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인접한 고성과 양양, 삼척, 동해, 속초도 어젯밤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오늘도 강릉 낮 최고기온이 38.4도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고 가열되면서 동해안 지역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올여름 계속해서 전국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다고 해서 여프리카로 불린다는데요. 현장 연결해봅니다. 강보인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네, 여주 금사면 한 비닐하우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녁 시간대가 됐지만 여전히 난 만큼 고운 그리고 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제 뒤로 보시는 것과 같이 참외들이 바짝 마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내부 온도는 38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낮 시간 동안 농작일은 엄두를 못 냅니다. 폭염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많이 저희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절대 못 떠요. 옛날에 여기도 그렇게 덥지도 않았지. 38도 막 넘어. 오늘도 폭염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금사면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여름 기간 경기 여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는데요. 어제 금사면의 낮 기온이 38.8도까지 치솟는 등 지난달 중순 이후 낮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아래로 덥고 습한 두 개 고기압이 버티면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주변 산지를 타고 들어오면서 더 뜨거워졌는데요. 여주가 대구 못지않는 분지라는 지형적인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장시간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여주 금사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토 최남단 제주도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낮에 도로 땅 온도가 40도를 넘고 있다는데요. 한라산에 올라가면 좀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제주 연결해봅니다. 조현진 기자, 더위를 피해간 피서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덥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제주 이호태우 해수욕장으로 오후 8시까지 해수욕이 허용이 됩니다. 퇴장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위를 참지 못한 피서객들이 아직도 바다에 남아서 몸을 식히고 있고요. 일부는 파라솔 아래에서 열기를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햇빛도 많이 나고 진짜 너무 더워서 바다까지 왔는데 바닷물도 너무 따뜻하고 시원하지도 않아가지고. 여름 대표 휴양지지만 제주 시내엔 인적이 뚝 끊겼고 간간이 보이는 사람들은 토시의 양산으로 햇볕을 가렸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열기에 도로 온도는 무려 43도 넘게 나왔습니다. 반면 한라산 일대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턱인 1200m 지대에서 온도를 재봤는데요. 21도로 훨씬 낮았습니다. 바다에서 유입된 열풍이 더해져 저지대에선 폭염이 심합니다. 반면 고도가 오를수록 옅어지는 열풍 탓에 기온은 100m 높아질 때마다 0.7도씩 낮아집니다. 윗세오름까지 올라갔을 때 온도 체감상 10도에서 1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그냥 엄청 습하고 덥고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내리자마자 시원해가지고 되게 의외예요. 이 때문에 제주 산간 지역엔 올 들어 한 번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적이 없습니다. 변수는 태풍 카눈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불어넣으면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앞바다에 매우 높은 물결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안가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철근 누락 아파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문제의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주거동은 105개 단지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LH는 설계 단계부터 철근을 빼먹은 전관 업체에 우수업체라며 상까지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량판 기둥 90개 가운데 75개에서 철근이 빠진 경기 오산의 LH 아파트 단지. 이곳은 설계 과정에서 보강 철근에 대한 상세 설계 도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이 단지 설계 업체는 지난해 4월 LH가 주최한 공공주택 우수 설계 업체 시상식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LH 퇴직자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던 전관업체입니다. 같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은 또 다른 전관업체는 325개 중 9개의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수원 방수 단지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철근이 빠진 원인은 설계 오류였습니다. 지금 수원 방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를 담당하신 분 협의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철근 누락 단지에서 설계나 감리를 맡았는데 LH의 설계상을 받은 전관업체는 이 두 곳을 포함해 총 5개 업체나 됩니다.
LH 측은 평가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부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전관 업체 여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LH의 전관 특혜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LH가 발주한 감리사업비 상위 10개 단지의 용역을 따낸 업체들을 찾아봤더니 전부 전관 업체였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강변 조망권을 확보해 서울 알짜 부지로 꼽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입니다.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지난 6월 1차 사전청약 때 일반 공급 경쟁률이 64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감리 사업비는 12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단지의 감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다름 아닌 전관 업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곳을 포함해 최근 5년간 LH가 발주한 사업 중 감리 사업비가 높은 상위 10개 단지 전부 전관 업체가 싹쓸이했습니다. 울산 다운의 감리 사업비가 143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 영종 세계블록이 그 뒤를 잇는데 모두 전관 업체가 감리를 맡았습니다. 부산 문현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서울 대방 109 동작구 수방사 109 역시 전관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LH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없도록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논란이 일으킨 지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압박하면서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노인회도 직접 찾아가 사죄했지만 사퇴 요구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남은 수명과 투표권을 연계하는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을 빚은 지 나흘 만입니다.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찾아와 사과하라던 대한노인회도 찾았습니다. 투표권을 왈가왈부로 하니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민주당사 앞에 와가지고 분신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수습이 안 되면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하나 또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김 위원장의 늦장 사과가 논란을 더 키웠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는 내일 예정대로 충남 천안을 찾아 당원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혁신위원회가 혁신의 대상이 되자 민주당은 난감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 사과로 일단락 지으려고 하지만 당내 친명계와 당 원로들까지 위원장 사퇴, 혁신위 해체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위 해체 이야기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서 혁신위 해체가 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 원로들도 가세했습니다. 글쎄, 이제 원래 태생이 그랬고, 예. 그러고 이제 저렇게 저 서로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그러니까 사퇴하고 그것도 할 일도 없어요. 국민의힘은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상처받은 우리 어르신들, 노인 세대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참으로 기괴한 일은 이재명 대표가 잠수를 탔다는 사실이라며 이 정도 일을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 사과로 일단락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사퇴, 혁신위 해체 요구에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친명계 의원들조차 혁신위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최소한 김 위원장이 강성 당원 만나는 지방순회는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다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검찰 조사인데 이번에 들여다볼 의혹은 백현동 개발 비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에 복귀하면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섭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합니다. 이번에 들여다볼 의혹은 백현동 개발 비리로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국토부가 먼저 요청한 일이라며 특혜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 조사도 필요하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이재명 대표 휴가인데 검찰은 다음 주 이 대표가 복귀하면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한다면 성남FC 관련 성남지청, 대장동 관련 서울중앙지검 두 번에 이어 네 번째 검찰 출석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중앙지검이 이 대표 조사 후 수원지검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까지 넘겨받아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회기 중 현직 국회의원 구속을 위해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했지만 결국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구속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첫 번째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1차 때보다 2배 가까이 긴 5시간 동안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대여금 형태로 챙긴 혐의로 청탁금지법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증거인멸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습니다. 반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치킨 전쟁이라고 불리는 BBQ와 BHC의 소송 전에 BBQ 측 법률 대리인으로 지난달 21일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으로부터 두 차례나 자진 철회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등록됐고 7개월 만에 첫 사건을 수임한 겁니다. 다만 검찰이 박 전 특검 다음으로 권 전 대법관을 겨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을 순차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정부가 KBS와 MBC 경영진 교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오늘 감사원에 출석을 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해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하고 여당은 정상화라고 합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오늘 오전 감사원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MBC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며 국민감사가 청구됐지만 권 이사장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며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박문진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KBS와 박문진 이사진 모두 야권 인사가 수적으로 많은 구도입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윤석열 전 KBS 이사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MBC 이사진까지 해임 수순을 밟으면서 곧 여권 우위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 이사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는데 절차를 밟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며 공영방송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괴벨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네, 조선시대 간신으로 알려진 유자광입니다. 네, 야당이 일단 이동관 후보자를 비판할 때 이 사람에 비유합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과 과거 행적에 괴벨스와 십상시가 오버랩됩니다. 이동관 특보를 윤석열 정권의 괴벨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망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괴벨스, 무서운 사람이죠. 네, 괴벨스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거짓 선동으로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었죠. 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을 선동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유자광, 이건 이동관 후보자가 쓴 비유입니까? 네, 정확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콕 집었는데요. 박 전 원장, MB 정부 언론 장악 문건을 봤다고 주장했죠. MB 때 국정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이죠. 그 문건을 조금 봤어요. 이 보고서 형태가 예. 딱 보면은 아, 이건 국정원 문건이다 알겠더라고요. 네, MB 정부 때 이동관 홍보수석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오늘 무책임한 카더라식 폭로, 치졸한 공작이라고 박정원 원장을 비판하면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유자광을 뛰어넘는 인물이 됐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번엔 국사 공부를 좀 해보면요. 유자광은 어떤 인물이죠?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모사꾼입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모략과 음모로 고위관직에 올랐고요. 무려 다섯 왕을 섬겼습니다. 이런 홍골찬 인재가 궁궐뿐이나 지키고 있었던 것이냐? 전하를 위한 일에 어찌 경중을 따지겠사옵니까? 하오나 소신, 전하를 위해 싸우다 죽기를 늘 염원해 왔사옵니다. 네, 뭐 치열하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뺨을 맞은 건 아니죠? 네, 진짜로 맞은 건 아니고요. 사진이 대신 맞았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오늘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천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를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내 없도록 하고. 네, 이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네, 김은경 위원장 어제 오늘 연 이틀 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약간 버거움, 그러나 제가 조금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몇 번을 눈물이 앞을 가르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건 오늘 모습이죠. 네, 어제까지는 이 진위가 왜곡됐다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죠. 오늘은 표정이 더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네,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본 이 노인 회장 어제도 뭘 내려쳤어요? 네, 어제는 이 명함을 내려쳤었는데요. 이 김은경 위원장을 옹호했던 이 양이원영 의원의 명함입니다.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암이라서 한대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꼭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경로당을 찾았는데요. 뭐 반사 이익을 노리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오늘 경로당마다 10만 원 냉방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장 배경막에 민주당의 혁신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내걸었는데요. 결국 사과한 야당도 이때마침 지원 나선 여당도 어르신 표심만을 노린 계산깔린 액션은 아니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꿈의 물질로 불리는 초전도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과학계가 떠들썩합니다.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이 아닌 상온에서도 가능하다는 실험 영상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라면 영화 속에서나 본 공중에 떠다니는 섬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외 학회가 앞다퉈 검증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은 물체가 자석 위에 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저항 없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자력을 밀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하 270도와 같이 극저온 조건에서만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납과 구리 등을 섞어 고온에서 구웠더니 상온에서도 초전도체로 확인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발전소부터 가정까지 전기를 손실 없이 보내 발전 단가가 낮아집니다. 극저온 초전도체를 활용 중인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자기 부상 열차는 훨씬 빨라집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아직 학술지에 정식 게재되기 전인데 사실로 밝혀지면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국내외 연구진이 교차 검증에 나선 가운데 국내 학회에선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상온 초전도체라고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는 다수의 회원들이 검증위원으로 참여해서 지금 실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연구진은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의 심사가 끝나야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학회에 밝혔습니다. 결론이 나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는 이미 초전도체로 과열돼 관련주가 오늘까지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아직 검증이 안 된 만큼 관련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죠. 논란이 계속되자 주호민 씨가 결국 뼈아프게 후회한다면서 교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 검찰은 A 교사가 주 씨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A 교사가 주 씨 자녀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는 발언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교사 측은 앞뒤 발언이 잘리는 등 맥락이 편집됐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 씨가 몰래 녹음기를 이용한 점과 다른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실 등도 전해지며 논란을 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주 씨도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씨는 자녀가 등교 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면서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에는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선택지였다면서도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상의해 A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교사에 대한 복직 결정을 내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내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1년에 2조 원 넘는 특별교부세, 이 재난 같은 특별한 상황 때 쓰려고 남겨둔 국가 비상금인데 이 정작 정치인들 생색내는 데 주로 쓰인다고 지적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한 것 없이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이 특교세 액수가 커진다는 건데요. 그 실태를 이현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입니다. 정부 입법도 책임지는 여당 원내사령탑 자리다 보니 특별교부세를 받는 데 가장 유리한 자리로 꼽히는데 실제 그럴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지냈던 권성동 의원 지역구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자리를 이어받은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있는 곳에는 2배 가까운 특교세가 배분됐습니다. 윤재옥 현 원내대표도 올해 상반기 노인복합센터 설립 목적으로 특교세 3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여당 실세 정치인인 김기현 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 남구는 정권 교체 전해보다 1.4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재원 의원 지역구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실세에게 특교세가 몰렸습니다. 2021년 당시 여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 특교세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윤호중 의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세에 특교세가 몰리는 이유, 정치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당 실세들을 통해 국회에 입법 로비를 하고 대신 실세 지역구에 선물 주듯 특교세를 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지역 정치인은 당연히 이득이 되는 거고 관료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이런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카르텔로서 작용된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주은 기자와 정치 카르텔에 줄줄 세고 있는 우리 세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리 다녀보면요, 의원들이 세금 따왔다고 자랑하는 그게 특별교부세죠. 네, 정치인들의 이런 자랑 한 번쯤 듣거나 보셨을 겁니다. 향후에 이제 또 특교세에서도 더 많은 이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정비를 하고요. 최근에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81억 지원을 받아서 지역구에 배분을 했고요. 내가 노력해서 지역에 쓸 돈을 받아왔다 자랑하는 그 돈이 바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랑하면 안 되는 돈입니까? 이 특별교부세의 성격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정해지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거나 혹은 다리가 갑자기 흔들거리면 보수하고 대응해야죠. 그럴 때 지자체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중앙정부가 남겨놓은 일종의 국가 비상금입니다. 매년 2조 원 안팎의 돈을 마련해놨다가 행정안전부가 필요할 때 각 지역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니까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에 이번 사건 터져서 또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오늘 배정이 됐던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비상금으로 써야 되는 돈을 의원들이 어떻게 타가는 겁니까? 네,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 심사 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로 장관을 통해 연락해서 돈을 따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 기준이나 뭐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교부세와 다르게 외부 심사위원도 명확한 심사 기준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심사 과정을 알고 싶어서 행안부에 회의록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 한 장짜리, 지금 보이시는 이 한 장짜리 사전 검증 목록으로 걸러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면 기준도 두루뭉술합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뭘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 1년에 전국 지자체로부터 5조 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는데 절반 정도만 채택됩니다. 그 절반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소위 실세 정치인에게 돈이 쏠리는 모습 보셨죠. 한 정부 관계자는 특교세는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면서 의원들이 행안부 장관을 자주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구 생색내기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국정과제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도움이 필요한 정부 사이에 짬짬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 특교세를 배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본인 지역구가 포함된 안산시 특교세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 올해는 뭐 정치권 관행이라고도 하던데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걸까요? 예, 전문가들은 특교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또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는지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지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도대체 왜 실효성이 없을까? 전 정부 때 채택된 저출산 기본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가 대상이 된 전체 218개 과제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매년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정작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걸까요? 채널A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돼 2025년까지 지속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2022년 51조여 원이 투입된 218개 저출산 세부과제들 중 63개가 가장 낮은 하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전문가 27명이 저출산과의 연관성, 필요성, 효과성을 살핀 건데 정책 4개 중 1개 꼴로 저출산과 관련성이 적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처에서 나온 정책들이 저출산 태그가 붙으면 그것들만 그냥 쭉 정리해왔던 모습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정책들을 저희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학교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사업, 또 비대면 화상회의 사업도 저출산 대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등급을 받은 63개 저출산 과제를 낸 곳은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부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 중소기업들이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화상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출산 과제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2160억, 올해는 150억 원이 투입됐지만 홈페이지 어디에도 저출산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건 비대면인데 왜 저출산으로 연결지어지냐 계속 물었었거든요. 이미 들어가 대책에 들어가 있었다.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하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낙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디지털 교육 여건을 만든다는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저출산과 관련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간접적인 거죠. 이제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좀 이렇게 빠지는 걸로. 아동의 전자미디어 과몰입 예방,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가까운 과제도 대다수. 사회복지 예산 내지 이제 교육 정책 예산이 저출산 대응이란 이름으로 조금 과대 포장되고 또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따기 쉬운 어떤 그런 수단이 됐던 것.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뒷전이고 부처마다 예산 따먹기만 해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조금 전 경기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차량으로 먼저 돌진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명이나 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경기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승용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친 뒤 사람들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는 이제 그 상황에서 그냥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자분. 아,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비명 소리를 싸우는 건 줄 알고 저희도 사람들 막 걸려가길래 구경하려고 저희가 2층에서 이렇게 오픈된 형식이어가지고 뛰어갔는데 막상 갔더니 다 막 피 흘리고 그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차량 충격으로 4명이 다쳤고 흉기로 인해 9명이 다쳐 총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 정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한 명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고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사람이 많은 퇴근길 도심 한복판 그리고 쇼핑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큽니다. 들으신 대로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는데 일단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과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3명입니다. 차량 충격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칼부림 피해자는 총 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경찰이 현재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 중이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방금 전인 오후 6시쯤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한 남자가 흉기를 휘두른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목격자는 검은 후드티를 입은 20대 남성이 승용차로 쇼핑몰을 돌진한 뒤 안으로 진입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상에 범행 당시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흉기를 든 피의자가 태연하게 1층 로비를 걸어가자 다른 쇼핑몰 고객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현장 인근에서 피의자 한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피의자는 20대 초반 남성으로 배달업 종사자인 걸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피해망상을 호소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로 피의자 차량에서 한 명이 추가로 내린 정황이 있어 경력을 쇼핑몰로 보내 일행을 추적 중이지만 최종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현재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퇴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철역과 쇼핑몰에 이뤄진 묻지마 범행이라 충격은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극심한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밤 초열대현상이 발생했던 강릉 등 오늘도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오늘 밤도 더위의 기세는 쉽사리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한밤에도 30도에 가까운 열대야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밤이 지나면 내일 한낮 다시 폭염입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35도, 강릉과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도 지나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40mm가 한때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 계신다면 접이식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는 유동적인 가운데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듭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되고요. 심지어 주말엔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캐치프레이즈가 Draw Your Dream, 꿈을 그려라입니다. 요즘 K-POP, K-드라마 덕분에 한국 문화 인기가 상종까지요. 그런 한국을 알고 싶다면서 꿈에 부풀어 한국에 온 전 세계 청소년들. 타국에서 살인 더위에 얼음물도 없고 음식은 썩고 시설은 더럽고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아갈까요? 물음표 찍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꿈을 그리나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